감사합니다. 2018 FIFA 러시아 월드컵에 참가한 대한민국 축구대표팀 선수단이 막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경기를 펼친 우리 대표팀 선수들에게 격려의 박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금번 2018 FIFA 러시아 월드컵에 참가한 대한민국 축구대표팀 선수들이 자랑스럽게 대한민국으로 다시 입국했습니다. 네, 일단 이렇게 환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사실 제가 이번 2018년도 러시아 월드컵 가기 전에는 제 스스로도 7월 달에 꼭 돌아오겠다 그런 마음을 굳건히 갖고 갔는데 이렇게 6월 달에 들어오게 돼서 좀 많이 아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코칭 스태프과 우리 선수단이 열심히 노력했던 부분도 많이 있고 또 국내에서 밤늦게 늦은 시간에도 우리 국민 그리고 축구팬 여러분들이 너무나 열심히 응원해줬기 때문에 우리가 단 1%의 기적을 부르의 투혼을 발휘해서 우리가 만들어내지 않았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희들한테는 우리 축구팬이나 국민들이 없으면 우리가 그런 진짜 1%의 희망과 기적을 만들어내지 못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너무 감사드리고 또 감사드립니다. 밤늦게까지 응원해 주셔 감사하신 우리 축구팬과 국민 여러분께 너무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선수단을 대표해서 대한민국의 손흥민 선수가 우리 국민들 여러분께 정말 감사의 인사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렇게 많이 공항에 찾아오셔서 저희를 반겨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하고 저희한테 너무나 행복한 6월을 6월을 보내게 해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저희도 제가 월드컵 가기 전에 했던 말을 못 지켜서 너무나도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선수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월드컵 경기를 하면서 좋은 경기력, 뭐 마지막 독일전 같은 경우 되게 희망을 봤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경기는 응원해주시는 팬분들 덕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앞으로 저희가 여기에 취하지 않고 더 항상 좋은 모습을 보여줘서 한국 축구 대표팀이 더 발전하는 모습을 보일 수 있도록 많은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하나, 둘, 셋!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